델비에서 운전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 노란색 깜빡등에 대하여. 신호등에 노란색 불이 깜빡거릴 때는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직진 차량이나 자전거, 보행자에게 먼저 양보해야만 합니다. 노란색 신호가 깜빡거릴 때는 멈춤선 뒤에 멈춰서야만 합니다. 안전거리 구역이나 건널목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도 없을 때 건너십시오. 다른 차량 뒤에 따라갈 때는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마주오는 차량과 보행자를 항상 조심하십시오. 녹색 신호는 당신의 주행이 보호되었다는 뜻입니다. 노란색 화살표는 곧 빨간색 화살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지 마세요. 빨간 화살표 신호일 때는 멈춤선에 서십시오. 당신의 차는 탐지될 것입니다. 항상 정해진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신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당신이 벨뷰에서 운전할 때 알아두어야 할 상황입니다.